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제가 혓바늘이 돋아서 지금 혀가 좀 발음이 짧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방송 찍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쉬어서 오늘 한번 정도는 좀 찍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찍는 거니까 혹시 제가 발음이 좀 짧아진다 해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할건 코인베이스에서 커스터디 수탁 서비스를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커스터디에서 제공하고 있는 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커스터디 서비스가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코인베이스가 어떤 곳인지를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코인베이스라는 얘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나와야 돼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베리 실버트가 나와야 되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여기 마스터코드 카드 세개 업체가 만든 게 마스터카드잖아요. 거기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고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암호화폐에서는 정말 유명한 투자회사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코인베이스를 소유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그레이스케일이 어떤 거냐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하는 인베스트먼트 회사인데 여기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손을 뽑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 비트고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에서 투자해서 만든 회사고, 뭐 크라켄, 비트플라이어, 코인자르 이런 것들 우리가 유명한 곳 많잖아요. 그다음에 지캐시, 리플 같은 것들, 그다음에 라이트코인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손을 암호화폐에 대해서 큰 손을 뽑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여기서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에서 제공하는 커스터디 수탁 서비스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수탁 서비스는 개인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어떤 업체, 기관같이 큰 업체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그리고 기관한테 주식처럼 어떤 주식들을 들에 투자하겠다 듯이 암호화폐도 커스터디 서비스에서는 어떤 암호화폐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있어요. 포트폴리오가. 그럼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기관들이 사는 코인들은 어떤 것이 있고, 그러면 그 코인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코인을 사는 게 앞으로 우리가 큰 수익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코인들이 어떤 게 있고, 그 코인들 중에서 투자 가치가 높은 코인이 어떤 게 있는지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어떤 건지 알려드리고, 두 번째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서 제공하는 암호화폐들 중에서 우리가 투자했을 때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먼저 코인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커스터디, 이 커스터디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을 알게 됐으니까 중요한 거고, 이제 코인베이스하고 서클이라는 곳이 있어요. 서클이라는 곳. 이게 중요한 곳인데, 이 두 개 파트너스가 USDC,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진 파트너예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서 들어가 있는 어떤 거? 스테이블 코인은 유일하게 USDC밖에 없어요. USDT라든가 뭐 다른 것들 취급하지 않아요. USDT 이런 것들은 자기들하고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 커스터디에서는 USDT 같은 거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USDC 이런 것만 취급하고 있고, 중요한 거죠. 그레이스케일. 자, 그리고
서클 인베스트먼트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보죠. 이게 서클하고 코인베이스가 지금 주도적으로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주도하고 있는데, 서클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방금 코인베이스는 알아봤잖아요. 이제 서클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죠. 서클은 서클 인터넷 파이낸스 회사에 속해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소매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거래 사업을 담당하고 있죠. 근데 이 회사를 누구한테 매각하겠다? 보이죠? 디지털 캐나다 회사에 매각을 했죠, 이번에. 그 다음에 서클 인베스트먼트는 폴로니엑스 거래소, 아주 유명한 폴로니엑스 거래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매각했어요. 누구한테 매각했냐면 저스티스 써니 이끄는 아시아 기반 컨소시엄에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클 회사가 별로 인지도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서클 인베스트먼트가 어디? 이게 속해 있었다. 골드만삭스에 속해 있었는데 이게 팔렸거든요. 보이죠? 그래서 이전보다는 많이 서클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서클하고 코인베이스가 아주 주축이 된다. 이걸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상황을 알아봤고, 지금은 이제 코인베이스의 커스터디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코인베이스의 커스터디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를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죠. 커스터디라는 것은 우리말로 수탁이라는 것, 수탁 서비스. 수탁이 어떤 거냐면 금융기관이 고객의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하고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걸 관리해서 수익을 가져다 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먼저 보관하고 자산을.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암호 자산을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암호 자산을 투자해서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거죠. 네. 이 두 가지 일을 해주는 거예요. 네. 자, 커스터디 제공업체는 몇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코인베이스예요. 코인베이스가 커스터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포의 커스터디 비즈니스를 인수했어요. 자포. 자포가 어떤 곳이냐면 비트코인 지갑을 제공해요. 비트코인 지갑. 왜 이걸 코인베이스에서 인수했겠어요? 자, 암호화폐를 보관해야 돼요. 보관. 안전하게. 어떻게 안전하게? 해커한테서 안전하게 보관해줘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비트코인 지갑을 제공하는 이 기업을 인수한 거예요. 그리고 자포는 또 페이스북의 리브라 협회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 이 자포를 인수한 거죠. 기본적인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보관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자포를 인수한 거죠.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뉴욕주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암호화폐 수탁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어요. 국가한테 정식적으로 네가 암호화폐 수탁을 해도 된다는 인증을 받은 거예요. 법적으로 합법하게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비트코 트러스트가 있어요. 비트코는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얘도 이제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뭐예요? 거래소죠. 자, 얘도 미국 사우스 다코다 주 금융당국으로부터 수탁기관으로 승인받은 거예요. 합법이에요. 합법. 법으로 보장받는 거예요. 지금 코인베이스, 비트고 트러스트.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두나무 자회사 업비트 있잖아요. 업비트, DXM, 업비트. 업비트는 또 뭐 카카오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 두나무 자회사인 DXM에서 기업 전용 자산 수탁 서비스인 업비트 세이프를 출시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수탁, 암호화폐 수탁이 국가에서 승인을 해줄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은 아직 암호화폐 관련 사업이 수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암호화폐는 수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커스터디 서비스가 완벽한 커스터디 서비스가 아니다. 합법이 아니다. 국가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코인베이스, 비트고, 뭐, 피델리티, 얘들은
국가에서 인정받고 있다. 미국 기관에서 승인해준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커스터디 사업의 수익 모델은 아까 말했죠. 자산을 보관하는 거죠. 자산? 뭐? 암호화폐를 보관해주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 보관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왜 보관이 중요하느냐? 이거죠. 왜 기관들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느냐? 그 이유는 뭐다? 보안 때문에, 보안.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돈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기관 입장에서는, 대형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해킹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업체에 자기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 돈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맡기는 거예요. 왜냐? 그쪽에서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전액 보상해 주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 및 대형 투자자들은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를 이용한다. 아, 그 두 번째, 사이버 범죄자들에 의해 해킹과 절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수많은 관리 서비스 중 하나예요. 이 보안업이. 그래서 커스터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잃어버리면 다 보상해 줘야 돼요. 그리고 보상해 주기 때문에 기관이라든지 대형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여기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까지 더해져서 기관이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죠. 어디에? 암호화폐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게 커스터디 서비스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커스터디 서비스가, 그래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가 화생화되면 화생화될 수도 암호화폐는 더 화생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금들이 계속 들어올 거니까. 대형 기관들의 자금들이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커스터디 서비스가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하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커스터디 서비스는 자산을 보관하고 두 번째는 자산을 관리하는 거죠. 암호화폐를 금고처럼 보관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하면서 그걸 맡긴 기관들한테 이익을 주는 거죠. 엣지 자금을 운영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이죠. 엣지 자금 현금을 받아서 그 암호화폐를 사고 팔면서 나오는 그 이익을 고객하고 나누는 거죠. 시작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이 가능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OTC 사업. OTC 사업. OTC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기관 투자자와 같은 고액 투자자의 경우 OTC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에요. 왜? 한 번에 디지털 자산을 대량으로 구매 가능한 서비스이기 때문이에요. OTC 서비스가. 우리가 디지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암호 비트코인 사기 위해서 상당히 힘들잖아요. 내가 천 개 사고 싶다, 만 개를 사고 싶다 이러면 거래소에서 사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 만 개를 사기 위해서 그 사고 팔고를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힘들잖아요. 근데 OTC는 누구하고 연결된 고객들하고 너 나한테 얼마에 금액으로 만 개 팔래? 그렇게 두 주체가 합의를 하면 사고 싶은 사람은 살 수 있는 거고 팔고 싶은 사람은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OTC 사업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예, 그런 거고. 다 라이센스 제도.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에선 암호화폐 업체를 수탁 기관으로 인정하는 라이센스 제도가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없어요. 예. 그래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고 그 보관한 금액을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합법적으로. 자,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의 목표는 뭐다? 목표.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 및 헤지펀드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모든 금융기관과 헤지펀드가 이 그 사람들의 돈을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 맡기고 그리고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보관해주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네. 대상 기관 및 대형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요. 개인들은 빠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최소 1000만 달러의 예금과 10만 달러의 이페이블을 제공해야 돼요. 최소한 1000만 달러. 큰 돈이죠. 예. 규모가 빨리빨리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이런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콜드 스토리지 옵션을 제공하죠. 뭐 이게 보관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죠. 암호화폐 콜드 스토리지 옵션. 코인을 오프라인으로 저장하는 방식. 지갑으로 저장한다는 거죠. 지갑으로. 이렇게 하면 지갑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해커들이 이 자산을 해킹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암호화폐 콜드 스토리지 옵션. 이거.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보관이죠. 보관. 보관에 이걸 지원하고 있어. 이게 있기 때문에 만약 맡긴 암호화폐 또는 금액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자, 보상해주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믿음을 갖고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관 투자들이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배팅하는 거죠. 암호화폐. 그럼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올려놓고 제가 다음부터 할건 뭐냐? 이거죠.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커스터디에 들어가 있는 암호화폐 목록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커스터디 코인베이스.com에 들어가시면 이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자산을 누르시면 지금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서 사고 팔수 있는 암호화폐들이 있어요. 이것들 엄청 많죠? 많아요? 자,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앞으로 할건 뭐냐면 이 커스터디 서비스에서 우리가 암호화폐를 살때 규모가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규모가 최소한 50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만 매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당신들은 유리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50위.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서 제공하는 암호화폐, 투자하는 암호화폐를 보시면 50위권 밖에 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순위가 낮은 게626 중인 XYO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아직 50위권 밖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암호화폐들을 사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후 시간부터는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 이런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코인을 살때 아무리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서 제공하는 암호화폐 하라도 하더라도 지금 순위권이 600이기 때문에 내 돈을 투자하기는 힘들어요. 자, 투자하기 전에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최소한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거꾸로 이렇게 이런 순으로 한번 이 코인들이 어떤 코인인지 투자도 되는지 투자해도 안전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